안녕하세요, 루자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파일 실행 시 에러창이 파업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한층 강화된 윈도우즈 운영체제 자체 기능인 윈도우즈 밴더 방어벽 때문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할 때 파일을 클릭 시 파일에 바이러스 또는 기타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파업청이 뜹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디펜더 방어벽의 일부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우선 왼쪽 하단부에 있는 윈도우즈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 윈도우즈 보안, 윈도우즈 보안 열기를 클릭합니다. 보안 한눈에 보기 화면에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로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 항목에 있는 실시간 보호, 클라우드 전선 보호, 자동 샘플 전송, 변조 보호 기능을 끕니다. 윈도우즈 홈 버전의 경우 바로 해결되나 프로 버전 이상일 경우 추가적으로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합니다. 계속 에러창이 팝업됩니다. 윈도우즈 보안 항목에서 방어벽 및 네트워크 보호 기능을 클릭합니다. 도메인, 개인, 공용 네트워크 기능을 끕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 시 설치 가능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특정 파일 실행 시 여러 에러창이 파악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